안녕하세요. 앱톡의 북극곰입니다. 오늘 리뷰할 앱은 Call of Atlantis라는 게임 앱인데요. PC 게임으로도 알려진 그래픽과 스토리, 사운드가 모두 훌륭한 앱입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New 게임을 누르면 모든 게임 맵이 클리어되기 때문에 반드시 Continue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할 때는 전체 스토리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가로 모드도 지원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포세이돈의 제단에 먼저 들르게 됩니다. 포세이돈의 제단에서 모든 사파이어를 사라지게 만들면 되는데요. 손으로 그림을 따라 그리면 이렇게 하나씩 사파이어가 사라집니다. 사라진 7개의 사파이어를 7나라를 돌면서 모으는 것이 게임의 스토리이자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파이어를 다 모아야 아틀란티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체적인 게임 방식은 유명한 게임 비주얼드 다 아시죠? 그것과 매우 흡사해서 3개 이상의 타일을 일렬로 배치하면 타일이 터지고 그 위에 있는 타일이 그 자리를 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라운드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모아야 하는데요. 이 아이템의 조각들을 게임 화면 맨 아래로 내려오게 해서 해당 아이템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제가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뭔가 아래로 날아오는 게 있죠? 4개 이상의 아이템을 터트리면 아래에 있는 포세이돈의 조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채워집니다. 이것의 위력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 조각까지 완성시키면 망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라서 그런지 되게 간단하죠? 이제 다음 마을로 이동해서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직사각형이었던 맵이 복잡한 모양으로 점점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새로운 타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린 타일도 있고요, 봉인된 타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갈수록 새로운 요소들이 나와서 게임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4개 이상의 타일을 계속 터뜨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포세이돈의 부적이 다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적을 터치하시면 요소 요소에 있는 퍼즐들이 한꺼번에 많이 터지게 되면서 아이템이 훨씬 쉽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 아이템들을 다 모으시면 신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한 국가에서의 여정이 끝나는 스테이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아온 각각의 아이템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면 망가졌던 신전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레벨이 완성되고 다음 국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7나라를 다 돌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Call of Atlantis였습니다.